Nice Game TV.자, 제팔 뜰장만 프로듀스 롤마켓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해피머니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죠.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머니 문화 상품권과 함께하는 롤마켓. RP를 충전할 때는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충전하시면 자동 응모됩니다. 기본이죠. 한 분에게는 아이패드 미니. 그렇죠. 100분에게 만캐시. 뿌리고 있어요. 마구마구. 네. 자, 이제 세 번째 챔프를 일단 다음 세일이 나왔습니다. 제드가 나왔어요. 제드? 라이엇에서 저희 말을 들었어요. 문도? 요즘 소나? 요즘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우와. 아무거나 안 하셔도 돼요. 제드, 문도, 소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지금 방송으로. 저요? 예. 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아무거나 해야죠 그래도. 아니요. 뭐 어차피 할인 좀 떴는데. 자신 있는 걸로. 다 하세요. 자신 있어요. 제드? 아니요. 소나 어때, 소나? 아, 소나 하면 또, 소나, 안지나, 소나. 그럼 랜덤, 아, 랭겜으로 소나. 예? 랭겜으로 소나. 예? 저 사면패. 아, 그러니까 소나를 올려야 소나 해야죠. 랭겜 바로 갑니다. 소나. 소개는 해야... 봐야죠, 소개. 아, 소개. 예, 소개는 봐야 되는데. 갑자기, 예. 다음. 소나 봐야죠. 소나 서포터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네. 소나는 가장 서포터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가요? 물론 고차원으로 가면 되게 어려운 챔프지만 저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챔프죠. 근데 난이도 되게 낮게 돼 있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논타겟도 아니고요. 쓰면 자동으로 맞습니다. 그냥 근처에 있으면 그냥 그렇죠. 그리고 힐 있죠. 데미지 있죠? 게다가 크레센도까지. 거기다가 파워코드에서 평타 데미지도. 그럼요. 솔창케 들어가고. 완벽하죠.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챔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스킬을 볼까요? 파워코드죠. 이게 패시브거든요. 그렇죠. 소나가 스킬을 3번 시전하고 다음 공격에 현재 연주하는 음악에 따라 추가 효과가 됩니다. 되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스킬 아무거나 3개 쓰시고, 평타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 데미지로 그렇습니다. 이 Q가 용맹의 창과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가서 맞아요. 타겟팅도 필요 없고 스마트키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처에 있으면 미니언이 맞든지 챔피언이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힐이에요.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데미지고 이건 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데미지, 힐, 2소. 2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죠. 서폿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레센도입니다. 범위 CC기죠. 저 범위 안에 다 들었으면 일괄 스턴이 한마디 메라센도. 매드라이프가 이 크레센도를 워낙 잘 사용해서 메라센도라는 별명이 있죠. 잘못 쓰면 감성센도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다섯 개 스킬을 가지고 있지만 서포트의 그 모든 것입니다. 벙어리라는 얘기가 있죠. 그녀의 멜로디는 영혼을 움직이고 그녀의 침묵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한다. 소나의 콘서트에 다녀오는 제리코 스웨인. 스웨인 새끼 덕후였어. 콘서트까지 갔다 와가지고. 근데 일러스트가 바뀐 이후로 소나가 지금 한창 뜨고 있어요. 일러스트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거든요. 스웨인이 덕후였다니. 그리고 그건 스웨인이 원래 그렇게 생기신 분들이 약간 좀. 야 몸도 불편하신데 까마귀는 집에 아마 놓고 왔을 거예요. 몸도 불편하신데 거기까지 네. 줄 서가지고 또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우대해줬겠죠. 나이도 있으시니까 까마귀는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애완동물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나 눈을 좀 그러면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눈 페이지는 그렇게 많아요. 소나니까 소나죠. 네. 하이브리드 룬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좋죠. 써야죠. 네. 쓰고 대신에 왕눈에는 골드를, 골드가 이건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서폿이. 어제, 그거 못 보셨나요? 은밀한 개인 교수? 신드라 서폿 하는데 골드는 안 써요. 아, 그건 너무, 그, 확실히 공격적인 서폿 할 때는. 저도 럭스 할 때는. 아, 돈은 안 쓰고? 돈은 안 씁니다. 럭스나 뭐 그런 거 할 때는. 럭스나 럭스 같은 거. 네. 아, 랭게임으로. 네, 랭게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픽 중에 하나 걸리면 서폿 할게 그러면 팀원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남는 거 할 게 해도 서폿인데요? 남는 거 서폿인데요. 가겠습니다. 4픽. 서폿입니다. 서폿 할게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아니, 서폿 할게 빨리 얘기하세요. 서폿. 서포트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이 거치시, 아, 이제 걸쭉하게 한마디. 네. 1픽이 되게 싫어하시네요. 아니요. 왜 소심해요? 맞다 그러면 되지. 정글하게. 좋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홀씨 보고, 어? 홀수 형이에요? 네, 그럼. 에이. 저도 내라고 해요, 보통. 에이, 사칭이죠. 안 믿을 거면 왜 물어봐!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난 난데. 내가 아니라는 거를 네가 홀수라는 걸 증명해. 내가 나한테 뭘 증명을 해. 그럼요. 네. 원래 안 한 일을 안 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아니죠. 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안 한 걸 안 했다고. 너 어제 도둑질했지? 안 했는데요? 안 한 걸 증명해봐. 안 했다는 걸 증명해봐. 그래서 알리바이가, 바이가 또 요즘에 뜨고 있죠. 그래서 알리랑 바이가 받았어요. 재밌잖아요. 재밌네요 이거는. 네, 재밌잖아요. 착각한 생각했네요. 물음표 조용하시고요. 나 서폿이기 때문에 착각한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 되게 눈이 서폿 이렇게 지저분하니. 네, 넉만데요 넉만. 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서폿으로. 그냥 서폿은 뭐죠? 그냥 서폿은 그냥 서폿, 그냥 일반적인 서폿을 할 때는 1722. 네. 소매치기가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방어력. 원딜한테 안 맞으려고. 그리고 탈진. 탈진. 여기까지. 여기까지. 좋습니다. 오! 어? 에이, 블리츠, 블리츠가 있는데. 블리츠인데 소나하게 되게 부담되죠? 아니요. 아닌가요? 블리츠 저는 무섭지 않아요. 무빙으로 피할 수 있다. 요릭? 요릭 괜찮죠? 아, 요릭은 여전히 요릭 괜찮아요. 요릭 잘하시는 분이 하시면 좋습니다. 요릭은 여전히 세죠. 그럼요. 이게 근데 무라마나가 생겨가지고 원래 요릭 코어템이 마나무네였거든요. 딜로 갈 때는. 그렇죠. 네. 야, 요리는 그냥 탱으로만 가도 궁 셔틀만 해도 이제 우리 편이 어느 정도 흥했을 때는 팽팽하기만 하면은 요리기 굉장히 후반에 이제 중반 이후에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딜로 딜도 어느 정도 탑에 성하면은 마나무네가 코드템인데 이제 무라마나가 생겨가지고 엄청 세졌어요. 요리기 원래 그리고 자 이렇게 안 당해본 사람들하고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하지만 가렌이 요리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 해야지 못하시는 분들 하면은 의외로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또 티모 가렌으로 티모 잡는 법을 또 가렌으로 티모 잡는 거 확실하게 배워서 연구한 건 아니고 매도이 헌터 가렌의 어머니 아 가머니 가머니 네. 저 진짜 여자분인 줄 알고 가머니 예, VOD를 봤어요. 저렇게 잡는 거구나. 그게 딱 그 타이밍 있지 않나요? 아 그냥 타이밍을 놔버리고 그냥 죽어요. 지금... 그냥 죽는 거예요, 팀원은. 타이밍을 놔버리고 그냥 죽습니다. 일단 가장 무난. 소나는 어떤 챔프, 어떤 서포트 와도 일단 무난합니다, 그냥. 그렇죠. 불만 없어요. 무난해요. 실용 소나가 있죠. 이런 거 너무, 얘는 너무 까졌어. 예, 맞아. 너무 까졌어. 얘 너무. 미친년 같아.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요. 약간 좀 감추는 맛이 있어야지, 이런 것도. 얼마나 매력있고, 가슴은 안 감춘 게 괜찮아. 가슴은 그 다음 거. 하고 펜타킬 이것도 괜찮아. 이 정도면 붙여지긴 했네. 물론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저 몸매에 저런 가슴은 없습니다. 거의 없죠. 손 대야 돼요. 저 손 대야 돼요. 제 손을요?
아, 죄송합니다. 고형물을 뭐 좀 집어넣어야 돼요. 아, 예, 예. 깨알 같은 말씀. 없어요. 야동 보니까 있죠? 다 손 댄 겁니다, 그거. 네, 맞아요. 자연산으로는 거의 불, 있긴 있어요. 진짜 축복받은 몸매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남자들도 그런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천 불기둥 이런 게 존재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가끔 있죠. 가끔 있어요. 남자들도 진짜 가끔 있거든요. 아, 멍해지네요. 상상하지 마세요. 멍해집니다. 가겠습니다. 템포가 있네요. 불안합니다. 상대가 아무무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게임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가슴이 다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캐릭터들. 가슴이 없 그 게임 캐릭터로조차 가슴이 없으면 삶이 좀 팍팍해지나? 너무 그래요. 인기가 없어요 그 캐릭은 일단. 이블린조차도 카시오페아조차도 케이틀린 보세요. 그럼요. 럭스도 약간 감춰준 볼륨감이 있죠. 그러니까 뭐 화성인 바이러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의 축복받은 몸매들인데 본인들은 뭐 너무 커서 축소수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막 지난번 G컵인가 누구 나왔잖아요. 근데 걔도 보면은 호리호리한 몸매는 아니에요. 약간 글래머스. 네. 근데 그런 건강한 몸매죠. 빼빼 말라도 가슴은 기본적으로 살아. 그렇죠, 그렇죠. 살아, 살아입니다. 살아입니다. 죽여줄까? 아, 죄송합니다. 살려. 죄송합니다. 방어, 좋아요 이거. 방어 좋습니다. 갑자기 발음, 예. 좋습니다. 텔포, 잭스 텔포네요. 좋네요. 하, 쏘나. 뭔가요? 65G는 뭔가요? 요즘에 뜨고 있는 뭐 AV 배우인가 보네. 65G요? 네. 유마 아사미 뭐 이런 거 말고는 잘 모르는데. 뭐 하려고 그랬지 제가? 근데 아. 일단 파워 코드 채우고 가야죠. 두 번만 채우면 됩니다. 두 번 채우면 세 번 딱 이렇게 큐를 한 번 딱 쓰고 파워 코드를 그 다음에 날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동 매니아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요. 유아 아사미? 네. 아오이소라. 너무 대중적이라? 네. 별로예요. 일본에 그런 거 있더라고. 그런 배우들을 TV에서 걔네들 다 모아놓고 토크쇼 같은 거 해놓고. 네, 그런 거 해요. 와, 나 진짜 성진국 쩔어. 막 씻고 막 이상하게 막 하더라고요. 와, 재미는 없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쩔던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와드 좀. 지금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와드를 박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가면 위험한데. 지금 와드를 박아달라고. 아까 박아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 재미는 없어요 그 토크쇼 같은 게? 봤네. 아, 본 게 아니라. 아니, 설정 자체가 재미가 없잖아요. 설정이 왜, 설정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보니까 대충 이렇게 빨리 넘겨갔구나. 야, 한 개 안 났으면. 아니야. 에이, 뭐라 그런 거야. 봤네, 봤어. 아까 막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올라와요. 성진국의 뭐 예능 퀄리티 보도 막 이런 거. 이 정도만 때려주면은. 나는 뭐. 오,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뭐, 아, 제가 다 먹었어. 다 먹어갔어! 아, 이거 빨리 먹었어야죠. 제가 그냥 먹을 거 그랬네요. 다 내 거야. 양념 다 묻혔어, 어떡해.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빨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라인 저는 뭐, 무난하게 하면 됐죠. 야, 벌써 나오자, 마스카토. 나오잖아, 벌써. 역시. 저랩 때는 원딜보다 소나딜이 더 나옵니다. 오네가이 마스카토임. 이렇게 스샷 보는데,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니스커트 입고 팬티가 다 보이게 앉아있어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게 다 놀이, 그렇게 하는 거죠. 와. 진짜 좋은 나라예요 일본은. 그럼요. 아름다운 나라죠. 라인을 잘 믿어놨네요. 상대 정글이 아무무.
일단 케이틀린 님이 되게 딜을 잘 넣으시네요. 근데 소나가 짜증나는 게 이 큐를 쓰다가 막타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 좋아요 이렇게 계속 견제해주고요. 피해주고 파워코드 날려주고. 어 파워코드 좋아요. 어. 아, 그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가고요. 막타는 제가 먹을 때가 있어요. 미안하죠 좀. 일부러 먹을 때도 있고요. 그 빙자에서 지금 위험한 타이밍, 네, 위험한 타이밍, 그랩 타이밍이죠? 위험합니다.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네. 라인은 밀게 돼 있어요. 아무가 탑에 있기 때문에 와드 필요 없고요. 아이고야! 이게 괜찮아요. 이 전멸을 딱 쓰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히려 더 막죠? 좋아요. 아, 좋아요. 오! 공 좋았어요. 케이트 잘 하시는데요? 오! 딱 원딜 노려주는 게 물약 하나 먹어야겠네. 소나 패시브는 스킬을 세 번을 쓰고 나면 평타가 세게 나간다. 그러니까 힐을 딱 이렇게 쓰시면 여기 차요, 이렇게. 네. 하나 찼죠, 지금 힐이 하나 찼고. 그럼 여기서 다시 힐을 한번 딱 쓰면. 오, 이거. 아, 이거 스킬 설명하다가 약간 호흡 못해줬네요. 네. 이거 제가 죄송한 거죠? 빵 먹고요. 빵을 남겨놨어요, 제가. 죄송. 죄송이라고 써야 되는데. 죄송한 걸 말로 하게. 죄송. 딱 들견을 다단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블리츠가 끌어도 원딜이 딜을 못 넣고 있어요. 네, 원딜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불안불안했거든요. 원딜링 너무 잘해주셔서. 자, 이렇게 힐 계속 넣고요. 네, 이제는 와드를 하나 꼽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무가 올타임 와드 하고 올게요. 되게 위험합니다. 럭스가 또 텔포예요. 오! 이럴 줄 알았어요. 적을 쳐주세요. 전 죽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케이틀린이 아 타이밍 제가 좀 빨리 갔어야 되는데 와 딱 하는 타이밍이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현자들은 나왔어요. 핑화 하나 사야겠네. 자, 딱 되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번엔. 요리기 키를 가져왔고 케이틀린이 잘해주고 계셔서 CS 차이를 보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워코드가 평타 이게 어떤 걸로 3스택을 쌓느냐에 따라 막 세 번째 걸 뭘로 쌓느냐에 따라서 평타가 달라. 피를 보시면 파워코드 피가 이거는 데미지. 네. 그리고 이거는 4초 동안 감소 피해량을. 네. 이거는 적을 두나. 네. 그러니까 이거 두 스택 이걸 세 번 쓴 다음에 그 다음 스킬을 평타로 치면은 적이 이동수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난이도가 제일 낮다고 한 거는 좀 약간. 그러니까 이거 이해만 하면 되게 쉬워요. 그냥 Q, W 보시면 제가 뭐 이렇게 막 어택 하는 것도 아니죠. 되게 쉽죠.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파워코드인데 뭘로 스택을 쌓느냐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려면 좀 어려운데. 그렇죠. 지금 보면 이게 파워코드 지금 있어요. 지금 다음 게 이제 파워코드예요. 제가 여기서 W를 쓰고 파워코드를 하면 적 피해량을 감소시키고 Q를 쓰면은 파워코드 데미지가 두 배 되는 거고 E를 쓰고 파워코드를 치면은 슬로우가 걸리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워코드 스택이 하나도 없는데 슬로우를 걸고 싶다. QWE 딱 쓰고 평타. 그렇죠. 이러면은 E의 그 파워코드가 묻어 나간다는 거죠. 네. 아, 저 얘기가 나올 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잘하면 살고. 저기를 아, 했습니다. 제가 또 무리했네. 무리했다기 보다는 둘 다 같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안 갈 줄 알았어요, 케이틀린이. 근데 케이틀린은 저, 당연히 저도 같이 갈 줄 알고. 제가 그냥 빠졌어야 되는데. 케이틀린이 물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케이틀린이 물렸으면. 싸웠을 텐데. 네, 싸웠을 텐데. 잘 끌었네요, 상대가. 근데 만약에 케이틀린이 딱 끌려가는 거 보고 집에 안 갔다면은 싸울 수 있었는데, 케이틀린이 집에 슝 가버려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괜찮습니다. 바텀은 나쁘지 않네요. 케이틀린이. 43. 제가 좀만. 아, 스택 3개 쌓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걸로 나간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쓰는 스킬 아닌가요? 바닥에 있는 그게? 저렇게. 오라가? 예, 네, 이거. 용맹의 창가. 더블 쓰면? 이렇게 되고요. 네. 바뀌었죠? 네. 인내 에어로. 지금은 인내 아리아 파워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스킬 바뀌는 거예요. 네. 파워코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맨 종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 저거 봐줘야 돼요. 제가 가야 돼요. 아, 지금 3레벨을 못 찍어서. 아, 제가 이가 없어서. 저 공격이라도. 제 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3스킬이 안 돼서 이가 없었어요. 좀 아쉽네요.
그러면 두나가 걸렸을 텐데. 네. 유리님이 되게 공격적이시네요. 뭐하노? 친구가 비슷하다고. 알트탭 했다는 변명은 여기서 안 통합니다. 해보니까 알트탭이 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죠. 여기다 와드 하나 해야 됩니다. 왜냐면 땅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안 했는데? 무리하는데? 아, 당했습니다.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와드가, 아, 거기 핑화 깔지. 와드 하나 있었는데. 오! 아, 전면 임상이다. 오. 우와, 브리치가 잘하네요, 근데. 와, 여기, 와드, 여기 와드가 있네. 와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 오, 이 하나 찍어야겠다. 네, 하나 찍어. 혹시 모르니까. 여기 와드가 없네요. 네, 그랩을 조심하세요. 여기 그랩이 되게 날카롭게 들어오네. 매섭네요. 그랩 잘 써요. 잘 쓰는 건지 잘 끌려가는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잘 끌려가는 것과 잘 쓰는 것 어때요? 반반? 이렇게 데미지 넣어주고. 결국은 용맹의 창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제일 많이 쓰는. 그렇죠. 큐 스킬. 네. 데미지 넣고 용맹의 창가 파워코드로 데미지 또 넣고. 자, 지금 용맹의 창가 파워코드가 장착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랩이 쿨이라 그랩이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네, 그랩 딱 빠지면은 딱 들어가서 큐 쓰고 평균. 미니언 뒤에서 지금 안 들어왔죠 데미지가. 다음은 시야석을 사야 됩니다. 네. 신발도 괜찮아요. 신발도 블리츠 상대로 신발도 괜찮아요. 무빙으로 피하려면. 사실은, 자, 이제 크레센도부터 죠. 크레센도부터 예요? 케이틀린. 전멸 있으면 전멸 크레센도 빠바박! 아, 근데 그게 없네요. 케이틀린 만화가. 네, 케이틀린 만화 없어서. 직감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방금 갔으면 좋았는데. 이거 하나 더 밀고 가야 되는데, 그럼. 그쵸? 용맹 창가 적극적으로 이제 써주고, 오! 저 소나가 무서운 게, 이렇게 원딜 앞에서 알짱알짱 거려주는 거면 데미지가 아파서. 그래. 오, 그랩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그래, 없기 때문에. 그래, 한번 들이대주고, 디나이. 네, 안 맞았구나. 뭘 안 맞아, 제대로 맞았는데. 아, 그니까, 큐. 제가 쓴 게 안 맞았다고, 상대가. 예. 네. 아, 뭐, 항상 뭐, 이렇게 맞는 거, 안 맞을 수, 예. 그렇죠? 프로게임은 아니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초반에 좋았던 거 치고는. 아니요, 괜찮은데, 아직까지 초반인데. 자, 지금! 어, 크레센도! 어차피 그냥 싸워야 돼요. 그렇죠! 아, 잡았다. 럭스가 뭐지? 더블 킬. 잡았네요. 아, 잡았어요. 아, 럭스 4인갱이었구나. 와. 좋았어요, 그래도. 시야서 사야 됩니다. 네. 남자는 시야서. 핑화를 하나 더 깔아야겠네. 와드를 많이 사야 돼요, 서포스. 큐 선 맞죠? 네. 57대 86. 좋아요. 2킬 했고요, 케이틀린이. 좋아. 잘하고 있어요. 미드가 어쩌죠? 지금 제드가. 아, 제드가 2대스를 당했군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럭스가 4킬 했구나. 아, 럭스가 잘 컸네요. 럭스가 잘 크면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봇은 확실히 좋아요. 네. 지금 CS 타임 한번 볼까요? 86대 57. 네, 차이 많이 나죠? 킬은 이즈레일 킬 많이 안 먹었을 텐데. 1킬. 네, 그렇죠. 1어시. 케이틀린이 2킬. 여기다가는 이걸 받고. 그리고 용화 패핑화. 오, 조심해야 돼. 오, 이 자식 또. 와드 못 받게 이 자식이. 신발 하나 사야 되겠는데? 네. 이럴 때는 상대를 어차피 저희가 이거 푸시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좋죠. 어, 그랩 빠졌을 때. 그럼요. 그랩 빠졌을 때 블리츠는 제일 약한 타이밍이에요. 세고. 와, 지금 좋았던 게 딱딱딱 해서 스택 딱 쌓은 다음에 마지막은 스택을 원딜에게 딱. 이러면 수시로 씁니다. 스킬을.
빼. 어, 잭스 왔어요, 다행히. 그러면 두나를 걸기 위해서 2로 스킬 전환을 해놓고요. 잭스가 왔으니까. 자, 크레전 조심. 5.